안녕하세요. 버금 아카데미 여러분, 멘토 베이스 최광호입니다. 세투델라미아 모르떼에 대해서 잠깐 중요한 부분,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, 노래는 첫 번째부터 프레이즈라고 해서 세투델라미아 모르떼 이렇게가 한 프레이즈를 이야기하거든요. 그래서 처음의 시작과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호흡을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. 처음부터 끝까지 맨 앞부분에 강한 힘을 주는 것보다 그 중간에 중요한 부분에 힘을 주고 프레이징을 연결을 잘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. 그러니까 첫 번째로 무조건 다 포르테로 부르시는 것보다 악상을 굉장히 많이 신경 써야 되시고요. 그 다음에 피아노로 시작을 해서 점점 커졌다가 마무리, 끝맺음을 굉장히 잘해주는 것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처음에 세투델라미아 모르떼 할때 처음 많은 분들이 이제 세에 굉장히 힘을 많이 주실 거예요. 하지만 또 너라는 세투델라미아 모르떼 여기 그래서 뚜와 미아 모르떼 이런 곳에 주된 내용이 있는 곳에 악센트를 주셔도 억양을 주시는 게더 맞고요. 뭐 메세 뚜델라미아 모르떼는 피아노로 되어 있고 점점 크레션도가 되게 써 있고 아쿠에스타 데스트라 포르테 여기는 또 포르테로 되어 있죠. 라 글로리아 논 보이다르 이게 라 글로리아 논 보이다르 그래서 여기는 또 피아노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.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주려고 노력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. 많은 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실 부분이 뒷부분에 보면 엘다르도 델또 스쿠아르도 시아 꿰로 케 무치다 시아 꿰로 케 무치다 에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을 박자 그대로만 템포대로 가고 악센트를 자꾸만 이렇게 뭐 크레션도 디크레션도 크레션도 디크레션도 크레션도 디크레션도 이렇게 표시만 되어 있는데요. 그걸 똑같이 그냥 밋밋하게 표현을 하시면 좀 재미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피아니시시모로 엘다르도 델 스쿠아 두어 스쿠아르도 시아 꿰로 케 무치다 점점 포르테로 시아 꿰로 케 무치다 그리고 에 해서 에를 향해서 가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점점 포르테로 나아가시면서 에에서 폭발하듯이 소리를 내시면 훨씬 더 음악을 살리기 좋으시고 에한 다음에 미콘수미 이렇게 해서 피아노로 이렇게 가주시면 훨씬 더 격정적이고 슬프면서 그 어두운 느낌을 훨씬 더잘 표현해 주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.
sia quello che m'uccida e mi consumi, sia quello che m'uccida e mi consumi. La gloria non vuoi dar, dalla tuoi lumi, dalla tuoi lumi. Se tu della mia morte a questa destra forte la gloria non vuoi dar.